무는 껍질이 있어야 무가 맛이 있습니다. 김치를 담아도 그렇고, 요즘 애들은 그냥 껍질을 그냥 벗기는데 맛이 없어요, 그러면. 우리 음식은 껍질이 영양분이 많거든요. 흙에서 자랐기 때문에. 이렇게 안 있는 게 어디 있는데? 그럼 뭐예요? 이게 홍합인데, 홍합은 저 위에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는데, 홍합은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, 여기 홍합에 대한 이 뭐랄까, 안에 아가미를 할까? 홍합에 아가미가 여기 다 있거든요.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그건 절대 그냥 먹으면 안 돼. 설사하고, 그러니까 안 좋은 그 아마 물질이 불순물이기 있어서 때문에. 그렇다고. 생선을 치면 거기 일단은 이게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, 그러면. 예, 지금은 이게 손질을 다 다 해놨어야죠. 해놓은 거죠. 예, 전에 한번 그때 저 뭐야 홍합 젓갈 할때그 했는데. 예, 홍합 젓갈할 때 했어요, 손질. 이걸 손질을 해야 되는데, 이게 홍합을 치면 생선을 치면 이게 아가미야. 이 바다에서 주워 먹고 이게 다 걸러내는 거거든, 홍합이 이게. 근데 이거를 제거를 안 하면 음식을 해놓으면 맛이 없고 지저분하고 그래. 네. 이걸 반드시 홍합은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. 이 손이 이제 이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게 다 먹여서 했을까. 이게 이제 홍합 아가미거든. 우리 클 때에 엄마가 홍합을 저 손질을 귀찮은데 왜 하냐고 하면, 저거 붙어 있는 걸 먹으면 설사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안 좋아. 있다고 이건 그때 반드시 일일이 다 제거해야 해서. 되는데,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거 귀찮아서 안 하지. 이게 참 제거하기가 손톱이 길어야 돼. 그렇겠네요. 손톱이 길어야 이게 잘 되고. 인데, 이런 거 제거하는 거는 처음 봤다. 이거를 참 반드시 이게 뭐안 돼. 무나물에는 홍합을 쓰거든요. 다른 데는 저게 있어도. 그 담아놓고 이제 시추면 무나물은 홍합이 맛있습니다. 아까 쌀뜨물 넣었잖아. 이 타니까 물을 조금 부으면 안 타지고. 홍합이 이게 빨리 타요. 그래서 무는 물이 나오긴 하지만, 근데 물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쌀뜨물을 조금 부어놔요. 잘 못하면 딱. 거의 다 익었. 다 익었단 말. 손 눈으로 봐도 익었는데. 몰라. 익었어, 익었어. 됐다. 국물 맛을 봐라. 간이 되는 거지. 가만 좀 있으라니까. 참, 혼자서.